자, 출입이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은 이번 시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승리가 없는 팀들이 몇 있었어요. 네 개 팀이었다가 풀럼이 이 팀 슬라벤 빌리치의 이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을 잡아내면서 그 팀은 그래도 승리를 챙겼는데 이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은 여전히 승리가 없는 상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이고요. 토트넘은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역시 일정이 어렵죠. 굉장히 빡빡한 일정. 특히나 우리가 지금이 빡빡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유로파리그를 예선부터 치러온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의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유지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팀이 맞붙습니다. 자, 주심은 앤디 매들린인데 좀 이름이 기억 안 나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괜찮은 주심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최근에 새롭게 합류한 주심들이 몇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뉴 페이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이게 맨날 주심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심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제3자 팬이나 그냥 이렇게 보시는 분 말고 응원하는 팀이 확실한 팬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 주심들이 본인이 응원하는 경기, 팀의 경기 보다가 삽질하죠. 그럼 진짜 빡쳐. 진짜 존나 빡쳐요. 요즘도 내가 막 중계하면서 빡친데 옛날에 진짜 아스날을 열렬히 지금보다 정말 애정어리게 줘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약간 습관같이 변한 거거든요. 그냥 뭐 습관처럼 확인하고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그건데 옛날에 막 너무 막 진짜 좋아갖고 막 봤을 때 이런 거 한번 보고 그러면 막 하루 종일 집중이 잘 안 돼. 학교 가가지고도 이렇게 하다가도 막 이렇게 생각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앤디 메들리도 우리가 한번 어떤 쉐끼인지 한번 우리가 또 근데 좋은 주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IPL에도 좀 좋은 주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팀이 지난 시즌에는 맞붙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는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은 챔피언십에 있었으니까. 자, 2018년 5월에 두 팀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고도리가 1-0으로 이겼다고 하고요. 그런데 84년,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이네요. 84년 11월 이후에 토트넘을 상대로 연승을 한 적은 없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단히 사실 의미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이런 세세한 기록들이 다 누적이 되면 나중에 그게 큰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재밌는 이 어떤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참 좋죠. 누군가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해외는 이런 스탯을 좀 이렇게 누적시켜주는 사이트가 많고 특히나 뭐 옵타 같은 데는 완전 전문이니까. 자,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이랑 토트넘이랑 리그에서 24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1경기, 절반에 가까운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났대요. 토트넘 무승부 안 좋은데 뭐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은 사실 본인들이 홈이라고 하지만 지금 완전 상위권에 있는 토트넘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무승부면 승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여전히 아쉽지만 사실 나쁘지 않은 결과지만 낫잖아요. 그런데 토트넘은 이겨야 된다. 이 기록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한테는 오케이. 그런데 토트넘한테는 좀 찝찝한 기록일 수 있다. 자, 토트넘은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 최근 PL 8경기에서 6실점을 했다. 좀 먹혔어. 좀 먹혔네. 은근히 난 아예 안 먹혔을 줄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경기당 1실점 이상은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치팩트 최근 8경기 3무 5패 완전 안 좋죠. 완전 안 좋고 이 기간 동안에 18실점 그러니까 수비진으로 봐도 좀 불안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5경기에서 무득점 이건 완전 첩첩산중이야. 공수가 다 안 좋아. 이거 빌리치 감독 어떻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토트넘은 에버튼전에 지고 난 다음에는 리그에서는 쭉 무패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승 2무 그리고 이 팀은 원정에서 오히려 더 좋아. 그러니까 지난 경기 이겼던 게 홈에서 첫 승리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그만큼도 좋고요. EPL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팀입니다. 야, 토트넘이 지금까지 팀 득점이 1위다? 뭔가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18득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케인이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전에 7경기에서 7골이래요. 해리 케인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선발 출장했잖아요. 선발 나오겠죠? 물론 그래서 바로 바꿔준 것도 있습니다만 케인은 있어야 돼. 우리가 아까 올려드린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해리 케인이나 손흥민 중에 한 명은 있어야 그래도 뭐가 돌아가. 전술적으로 봤을 때 해리 케인이 찔러주든 손흥민을 통해서 상대방 라인을 물러나게 만들든 그런 강력한 옵션이 있으면 오케이인데 둘 다 빠지면 거기서 토트넘의 경기는 문제가 생기는 이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상자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은 샘필드,
럽슨칸, 할럽슨칸 지금 멋있는데 나 이거 그 OLG 대표팀에서 넣었던 그 골이 아직도 생각나요. 딱 제친다면. 그 다음에 오시 나라 오시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부상자가 좀 중요하잖아요. 탕강가는 이제 곧 복귀가 될 것 같아요. 장기 부상이었는데 곧 복귀가 될 것 같고 레길론이 독감이래. 아 근데 레길론이 못 나오면 BD33이 나와야 되잖아. 그게 좀 어쨌든 오리에는 돌아올 수 있다고 하고요. 라멜라는 부상이 인터뷰를 통해서 봤을 때 약간 누적이 된 것 같은데 아 라멜라도 부상이 좀 있는 선수라 큰 이게 피로가 누적돼서 부상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가끔 좀 장기로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라멜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손흥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포워드들의 어떤 파괴력을 봤을 때 완전 똥을 싸는 선수가 아니라면 있어야 돼. 있어서 로테이션도 돌리고 체력적인 그것도 해주고 다양한 이 조합을 써봐야 되니까 소니, 라멜라, 모우라, 베르바인 이 선수들이 다 건강하게 있는 게 최고입니다. 자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언 안 좋다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지금 팀 승리가 없는 팀이 세 팀. 번리, 셰필드 그리고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언입니다. 풀럼한테도 졌어요. 왜 좀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격에서 득점을 빡빡빡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물론 뭐 모든 팀이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뭐 생각해보면 저기 셰필드도 이 맥번이나 아니면 버크나 뭐 좀 맥골드릭이나 이런 선수들이 막 꼭 골을 넣어준다면 승리했겠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더 모자라다.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정말 모자라다. 번리도 우리가 골을 지금 당장 못 넣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딱 번리 하면 누가 생각나? 션 다이치 감독도 생각이 납니다만 크리스 우드, 애슐리 반스 이런 선수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하죠. 이런 게 좀 아쉽고 수비진은 또 수비진대로 실점 겁나 하고 있다. 이게 좀 아쉽고요.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로파리그에서 오늘 풀파워를 가동한다고 했지만 서브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주전 선수들한테 비교적 휴식을 주면서 승리를 따냈단 말이에요.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엔트워프전에 패배하면서 오히려 약이 됐다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경각심을 갖게 만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조금 더 왜냐면 엔트워프전 말고도 사실 리그에서는 웨스트햄전 3-3 만들고 나서 약간 정신 나는 느낌이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의 토트넘은 저는 흐름이 여전히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니도 또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해리케인이 또 득점도 했고 베일도 이 좀 기점을 보여줬고 이러니까 우리가 영상에 만들었던 것처럼 손과 케인이 아닌 선수들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분위기는 잘 만들어가고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베스트 선발 라인업은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인데 토트넘의 포인트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런 거 있죠.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온이 지금까지 승리가 없네. 야, 이때쯤이면 이길 때 된 거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응 아니야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얘기인즉슨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궁지에 몰린 쥐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통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팀은 어느 경기든 방심을 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얘네들이 에이씨 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토트넘은 무리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토트넘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선수는 역시 BD33 같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센터백들. 엔트워프전에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개인의 미스 때문에 실점을 하고 경기가 꼬였단 말이에요. 이 경기에서도 라스트맨으로 서 있는데 막 혼자 자빠지고 그래가지고 실책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실점을 한다? 그러면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언은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야 이거 됐다. 우리 여기서 승점 1점이라도 따자. 아니 뭐 1승이라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덤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빌미를 준다면 토트넘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왜? 상대가 궁지에 몰려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까도 연관시켜서 이야기한 거지만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이거 유로파리그 한 다음에 72시간이 안 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3시 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3시, 일요일 3시인데 그러면 몇 시간이야? 48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12시간? 그러면 60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6시간, 66시간, 72시간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계산을 하지? 3시부터 이렇게 깎구르면 6시간만 빼면 되는데. 어쨌든 풀로 3일을 못 뛴 상태에서 그 경기에도 어쨌든 상황 때문에 선수들이 대거 투입을 한 팀입니다. 어느 정도 교체를 섞어주긴 했습니다. 만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과 이런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부분을 잘 방어해야 궁지에 몰려있는 팀을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해야 될 선수 벤 데이비스 조심해라.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싶고, 하나 추가를 하자면 도어티 이제는 좀 적응을 해줘야 됩니다. 도어티 솔직히 약간 실망스럽거든요. 이 실망스러움은 이미 울버햄튼 팬들이 예고한 바가 있었던 실망스러움입니다. 기대를 좀 낮춰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직전 시즌에 울버햄튼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스템적으로도 좀 달라졌고. 그래서 도어티가 좀 적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경기에서 오리에가 경미한 부상에서 복귀하는 경기라 도어티가 나올지 오리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왼쪽이 레길론이 못 나오면서 BD33이라면 오른쪽이라도 괜찮은 선수가 나와야, 좋은 폼을 가진 선수가 나와야 폭이 제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일요일 오후 9시에 경기를 할 거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